휴교의 헤더예요.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저도 휴가를 잘 보내고 왔는데요. 여기는 사실 아직 주말인데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한주 증시를 또 투자를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지난 주말 또 뉴욕 증시 어떤 큰 소식들이 있었는지 제가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이번 주말은 금요일 이제 마지막 거래일까지 포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 소식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또 지금 이제 주말 내내 트럼프 대통령의 상태와 관련해서도 뭐 의견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그 주치의와 그리고 외신들의 이 보도가 계속 엇갈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트위터에서 이제 영상을 하나 올린 상태죠. 여러분도 트위터 들어가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넥타이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장을 입고, 지금 나의 상태는 괜찮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며칠이 좀 중요한 시험이 될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또 선거와 관련해서도 곧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런 비디오를 올렸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비디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피곤해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제가 직접 이 4분간의 비디오를 실제로 시청을 한 결과 이 비디오가 뭐 영상이 요만하게밖에 안 나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상태가 이렇게 위중해 보인다는 그런 느낌은 받진 않았지만 아무튼 지금 보도가 엇갈리고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시면요. 네, 제목부터 보시면 뭐 당연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소식에 증시는 하락 마감했지만 부양책 기대감으로 최악의 이런 수준만은 면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이 숫자를 살펴보시면 다우지수 0.48% 내렸고 S&P 지수 0.96% 내렸고 나스닥 지수는 2.22% 내린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소식의 충격도에 비교해서는 하락폭이 좀 적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까지 코로나에 걸린 이런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부양책에 대한 좀 부양책이 더 빨리 통과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하락폭은 좀 제한되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증시에서는 악재가 가끔씩 호재가 되는 뭐 이런 증시에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니까요. 사실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더 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었는데요. 9월 고용지표가 나왔죠. 이제 9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훨씬 부진하게 나오면서 경제에 대한 우려감을 키웠습니다. 이제 9월 일자리 수가 66만 1천 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문가 예상치 86만 개에 못 미치는 이런 아주 실망스러운 지표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네. 이제 계속해서 일자리 증가수가 줄어들고 있는 이때 강한 반등이 이제 좀 모멘텀을 잃어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고용지표 부진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양책이 진짜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좀 기대감을 높이는 부분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나마 낙폭이 예상보다는 적었다. 이렇고요. 이제 전문가들의 평가를 좀 살펴보시면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이제 뭐 여기 제프 이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소식은 2차 확산에 대한 이 현실성을 자각시킨다, 우려를 키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바이러스와 그리고 이 바이러스의 영향에 대한 관심을 더 포커스 어텐션하게 만들 것 이렇게 우려감을 내비쳤고요. 반면에 이제 여기 보시면 제프리스의 션 달비라는 전략가 같은 경우에는 Investors should not panic over the news. 이 소식에 투자자들은 패닉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자, tail risk가 이제 꼬리 위험이라는 뜻이잖아요. 다른 글로벌 리더들도 바이러스에 걸렸기 때문에 이제 미국 대선은 어떤 식으로도 연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큰 위험이 아니고 꼬리 위험일 뿐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기사를 찾아보던 중에 이제 분석 기사를 제가 찾을 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배런스지에서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제목부터 보시면 What to know about President Trump's diagnosis and the outlook for stocks? 트럼프 대통령의 진단과 관련해서 알아야 할 점과 그리고 증시 전망 이런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보시면 금요일 금융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 소식을 소화를 했는데 S&P 500은 이제 마일드, 그러니까 너무 심하지 않게 완만하게 매도세를 나타냈고 채권 금리도 이제 살짝 올랐고 금은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다.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증상이 이제 마일드한 증상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올 클리어 모든 것이 다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을 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요. 먼저 긍정적인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전해드렸던 얘기와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통령의 확진 소식은 이 코로나의 심각성을 더 깨닫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부양 패키지를 이제 통과시킬 가능성을 높인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또 보시면 루솔드 그룹의 짐 폴슨 전략가는 이제 양측이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여지를 생기게 될 것이다. 지금 양측이 양보 없이 민주당, 공화당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지금 이것 봐라. 대통령까지 걸릴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 이러면 이제 서로 좀더 양보를 할 그런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평가였어요. 하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이 됐다는 소식이 이제 바이러스가 잡히는 far from contain, 잡히기까지는 아직 멀었다는 그런 우려를 키워서 결국에는 소비자들과 기업 자신감에 끌어내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2차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와 또 이제 쿼런틴이 자가격리, 이제 쿼런틴을 막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우려감을 내비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또 다른 전문가 발언을 살펴보시면요. 자, 이번 사건은 강조하는데 코로나가 계속해서 경제 위협, 그리고 경제뿐 아니라 시장의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는 시기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세계 경제와 그리고 또 이제 원유 시장에도 아주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플러스 아까 제가 전해드린 9월 고용지표 얘기가 여기 나와 있고요. 지금 9월 고용지표도 안 좋은데 이런 소식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 이제 종목별로 가자면 여행과 관련된 섹터들이 다시 한번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왜냐면 이제 린지 벨이라는 전략가가 이제 The President Getting COVID,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린 것은 is a reality check for regular people. 이제 그 보통 사람들에게는 현타가 오는 그런 시점이다. 이는 여행 관련 종목들의 압력이 될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특히 크루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겨울 휴가 관련된 상품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미루거나 아니면 취소해야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원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요일에 큰 폭으로 하락을 내렸는데요. 계속해서 원유 가격이 이제 부진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왜냐면 이제 우간다의 크레이그 얼람 전략가도 하는 말이 코로나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면 이제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름과 관련된 그런 회사들도 부진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항공주들,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여행이 줄어들면 이제 안 그래도 타격을 입은 이런 항공주들이 더 어려운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소비자들이 과연 여기 위에 보시면 나오는데 소비자들이 여행을 다니고 레스토랑에서 돈을 쓰고 이런 것들이 과연 안전한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만들기 때문이죠.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까지 코로나 걸리는 시국에 뭐를 하든 안전할까, 이런 우려감이 당연히 커지는 거죠. 저도, 소식을 듣자마자 걱정이 되는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고요. 네, 보시면 이제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멘트로 기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10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짜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 불확실성이 이제 커지면서 아주 증시가 불확실성이 매우 큰한 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여기에 더큰 이런 이슈가 생길 줄은 정말 몰랐고요.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은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동영상에서 곧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했지만, 증시, 이제 정말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과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과연 다음 주, 이제 뭐 바로 내일이죠. 증시가 어떻게 또 출발을 하게 될지, 어떤 한주 움직임이 나타날지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저는 그럼 내일 다시 내일 증시 마감 소식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내일 만나요.